저희 집 산천버섯이에요. 이 산천버섯은 부산에 저희 얽혀 언니가 키우던 난분 꽉차 있었어요. 뿌리가 꽉찬 걸. 제가 하나 얻어와서 여기랑 이큰 화분, 대형 화분이죠. 보통 개업집 같은데 많이 들어가는 그런 대형 화분이랑 저기 도자기 화분. 거기다 두 군데로 나눠서 제가 분갈이 해줬는데요. 맨 아래쪽에다가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스티로폼을 좀 깔고 통풍도 좋대요, 그게. 우리는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게 괜찮대요. 큰 화분일 때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된대요. 아래 스티로폼을 좀 깔고 그 위에 이제 바크나 이제 이게 그대로 난석으로 제가 마무리해서 심은데요. 얘가 너무 까탈스럽지 않고 자리도 잘 잡고, 겨우 내내 이 베란다에서 추워요. 춥잖아요. 이제 올겨울에 좀 추웠는데 너무 막잘 자라서 이렇게 꽃대가 쑥쑥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기특하고 이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추워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원래 이제 자리를 얘가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니까 너무너무 착한 산천버섯인 것 같아요. 엄청 화분도 크죠? 그리고 저기 또 하나의 화분. 이게 얘랑 두 개로 나눠졌어요. 얘는 조금, 저 화분보다는 조금 작지만 이 화분도 제법 커요. 일반, 이게 난 심는 화분보다 훨씬 크죠. 몇 배는 큰 거예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꽃대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네 개나 올라간 거예요. 네 개. 이렇게 너무너무 싱그럽게 잘 자라져서 저희 베란다 좁은 공간에서도 잘 지내고 이제 봄이 되니까 얘들 더 싱그러운 것 같아요. 산천버섯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